와, 아니 이렇게 큰 박스가 들어와요? 야, 지금 저 오래간만에 우리 멜론빵님 사육방에 놀러왔는데요. 마침 개구리 수입, 다트프로그트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스가 진짜 상당히 크고요.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 와, 엄청 많이 왔는데요? 네네. 얼마나 왔어요, 개구리들 지금? 지금 거의 300마리. 300마리요? 네네. 와,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종도 되게 다양한데 이런 건 뭐예요? 이 녀석은 이미테이터 윤바토스요. 와, 지금 보면은 와, 색깔 화려하다. 오, 얘는 오파카 퍼밀리오라는 녀석인데 약간 하늘색? 약간 뭐 되게 오묘한 색깔이 도는 녀석이. 얘는 근데요 좀 트리프록 같기도 해요. 예. 와, 이렇게 보니까 좀 와, 특이하다 색깔이 진짜. 네, 되게 오묘해요. 그래서 다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오묘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와, 범블비가 얘는 왜 이렇게 무늬가 왜 이래요? 얘는 파인스토 혹은 볼리비아라고도 부르는데 점 달마시안처럼 점이 있는 녀석들이에요. 야, 범블비의 네. 일종인 거죠? 네. 와, 너무 이뻐요 진짜. 와, 예뻐 예뻐. 와, 아 얘는 도 와, 이것도 범블비요? 네, 맞습니다. 이야, 진짜 독특하다. 이게 모프 이런 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 다트프로 몬프로 분류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우와. 네, 연구가 더 진행되면 아종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쁜 애들이고요. 아까 보니까 뭐 새빨간에 여기. 이야, 이 녀석은 오파카 퍼밀리오인데 브리브리라는 녀석이에요. 되게 새빨갛게 자라는 플레드라고 불러요. 에이, 진짜 빨갛네요. 네. 우와. 채도랑 채색이 남다른 친구들. 와, 진짜. 와, 진짜 자연 발색이 이렇게까지 붉게 나오는구나. 굉장히 네. 신기합니다. 화려한 색깔이 다트만의 진짜 특징인 것 같고 너무 다양하고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야, 전부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많죠. 어디 근데 대부분 한 마리도 안 죽고 건강하게 온 것 같네요. 네네, 시핑을 잘했네요. 이야. 얘는 블루라고 갈락 토노토스 블루. 얘도 색깔이 좀 여러 종이 있어요. 이야, 너무 이쁘다. 이게 네. 진짜 특이하다. 예. 와, 다트가 진짜 이거는 진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색깔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연 발색이에요. 다트는 어떻게 좀 사육이 쉬운 편인가요? 우리가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다트는 뭐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온습도만 맞으면 됩니다. 온습도만 맞으면 네. 그리고 번식도 쉬운 편이고 네, 사실 개구리 종류 중에 가장 번식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멜론빵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번식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렇게 개구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예, 많이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분들 이제 먼저 좀 드리고 하면 이제 제가 원래 키우고 싶어 했으니까 저도 키우고. 이야, 그러면 벌써 지금 여기 예약된 애들이 꽤 있고. 네. 아, 제가 아마 영상 올릴 때쯤에는 아마 뭐 많이 물량이 안 남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빨리빨리 예, 빠르게 우리 멜론빵님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가이아나 밴드. 뭐 가장 일반적인 범블비죠. 아주레우스도 있고. 예, 아주레우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체급 아니에요? 예, 성체로 시켰어요. 와, 비쌌는데 제가 워낙 키우고 싶으니까 시켰습니다. 아, 다크요 이게? 네, 다크요. 다크. 물론 테리빌리스가 되게 센노랗고 막 그런 네. 있잖아요. 색이 빠진 애들. 와, 보통 이런 식인데. 네. 오, 특이하네. 밑에서 보니까 배가 엄청 큽니다. 와.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미리 박스를 다 준비를 하셔갖고 바로바로 네 이제 온 친구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은 어디서 파는 거예요? 다이소요. 다이소요? 네. 다이소? 와, 다이소 이런 게 있네. 이거 되게 다이소는, 좋은데요? 다이소는 진짜 다 있어요. 아, 진짜 다 있네.
바로 먹나요? 이렇게 해 보자마자? 먹는 녀석도 있고 안 먹는 녀석도 있고. 모든 개체가 야생 개체가 한 마리도 없고 다 CBI들이기 네. 때문에 상태가 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포장도 너무 잘했고요.